아, 지금 동료를 같이 치면서 실력이 지금 부쩍부쩍 늘어가고 있는 사람 있는데,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 기타를 물론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교재를 만나고 좋은 그 가르침과 그러한 걸 맞닥뜨리면 기타 실력이 향상되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타고난, 우리 옛날 국민교육 현장에도 나오듯이 저마다의 소질이 다 다르고 저마다의 타고난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르친 사람 입장에서는요, 사실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하고는 이렇게 소통하면서 얘기를 해주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비유나 비교가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타를 의뢰하는 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질문하는 게, 이제 뭐 촌장님한테 배우면 뭐 얼마 치면 잘 쳐지느냐, 몇 개월 하면 동요를 마스터하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있거든요. 사실 뾰족한 대답을 해줄 수 없지만은, 질문 자체가 우리가 우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지 마시고,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기타를 치다 보면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배웠지만은, 막상 하다 보면 또저더 나은 뭔가 자기에게 방향이 있었는데 방향을 잡지 못해서 둘러간다든지, 그 길이 나중에 되면 허비되었다든지, 또 자기한테는 낭비된 시간이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줘요.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왜 찍냐면, 조금 이따가 제가 영상 한번 또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오늘 아침에 오신 분도 많은 이제 여러 곳에서 그 기타를 겪었어요. 물론 뭐 영상 강의도 배우고 또 학원 강의도 하고 배우고 또 개인 교습도 해보고 책도 사보고 어디 뭐 병행원도 가입해보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맞닥뜨린데, 오늘 아침에 들어오시면서 발걸음이 내가 이야기 저 물어보니까 얼굴 표정이 훨씬 좋은 거예요. 기타 치는 것도 좋고. 그게 뭐냐면, 자기가 방향 설정을 잘 못했을 때, 뭔가가 치고 있긴 치고 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이제 고난도의 기술이고 그또 어떤 타박골 보고 막 유명한 골 하고 있는 것치만은, 이걸 하면서 과연 이 방향, 이 기타를 치는 게 나의 중장년이나 나의 노후 생활이 나한테 맞는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조 촌장하고 어떤 상담을 하고 만나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걸 뭐라 그럽니까? 바둑에서도 아다리라고 그러죠, 그죠? 뭔가 서로가 이제 맞으면 자기에게 방향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신 분, 이제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신상이나 개인들의 그런 모습은 일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유튜브나 이런 데 공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촌장님, 그 기타 배우는 사람들 그래 많다고 그러고 촌장님한테 간다는 사람 많은데, 뭐 영상 보니까 맨날 뭐 나온 사람은 나오고 뭐몇 사람 없던데 이러거든요. 여러분, 90% 이상의 사람이 자기가 초짜 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같이 상담, 이렇게 목소리까지 같이 하고 싶지만은, 일단은 그 옆에 지금 배우러 계시는 분의 그 상황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동요를 쳐도 이제 막 한목에 많이 쳐서 검사받으러 온 사람 있고, 또 조금씩 조금씩 쳐서 검사받으러 온 사람 있고, 제가 드린 대로 키별로 C키, 그다음에 G키, F키 이렇게 끊는 이유는, 샵 하나 붙고 내림표 하나 붙고, 그다음에 또 샵이 두개 붙고 내림표가 두 개, D키, B플랫키 세개 붙은 거, A키, E플랫키 네개 붙은 거, 그다음에 저 E키, A플랫키 이렇게 이제 네 단계로 이제 구분해서 하는데, 동요책 안에는 갈수록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C키가 꽉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한 20곡도 안 돼요. G키, F키는 줄어들고 줄어들고 해서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C키를 한달 전에 오셔서 가입을 하고, 지금 오늘 제가 검사 맡았는데 잘 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나름대로 잘 치시는 분에게 어떻게 또 다음 단계 훈련을 시키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제 본인이 스트로크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아래 위로 시 네 가지 멜로디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본인의 멜로디 하고 시작! 좋다! 자, 잘 들어요. 만일 두 사람이 합주를 하잖아요, 그죠? 합주를 하면 본인이 멜로디를 놓치잖아. 그러면 이 리듬하고 박자가 나가는 거는 스트로크 박자가 나가는 거거든요. 스트로크 박자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멜로디는 박자를 따라와야 돼. 자기가 놓쳤다고 돌아가면 안 돼. 놓친 부분을 생략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라고. 아시겠어요? 네네. 자,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조금만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너무 빨라, 천천히. 천천히 둘, 셋, 넷. 자, 이번에 노래하면서 나의 살던 그냥 천천히 더 빨라. 자, 이번에 멜로디 치면서 2절 노래해봐요. 2절, 둘, 셋, 1절, 1절 해봐. 1절, 하나, 둘, 셋, 넷. 피크 놓고 손으로 스트로크 합니다. 조금만 느리게, 느리게 이제 우리 느리게 둘, 셋, 넷. 천천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지금. 다시 하나 둘 셋 넷. 또 빨라진다. 천천히 잘했습니다. 이렇게 연습은 들어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C키, 이제 키별로 동요를 쳐서 오면 저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을 해서 지금도 옆에 치는 거 봤지만은 카메라를 갖다 대면요. 자기의 원래 본 실력보다도 심리적으로 두배 빨라집니다. 제가 지금 옆에서 지켜봐도 처절할 정도로 빨리 쳐요. 막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 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가 되어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여유를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틀리지 않는다는 자기의 확신이 들때 마음이 여유가 있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꾸 빨라진다는 것은 아직까지 마음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자꾸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단계를 다 보거든요. 처음에 한두 달 되었고, 세달 되고, 여섯 달 되고, 1년 만에 볼 때는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뭔가를 치다 보니까 빨리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서 조촌하고 같이 지내는 세월이 2년, 3년, 5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나중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여유 있게 여유가 있어져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되는 과정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멜로디와 스트럼을 주거니 받는 이런 훈련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동요를 어떻게 치는지 이런 연습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